지난해 천안TV는 이른바 아산판 대장동 사태로도 불리는 아산 테크노파크 산단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층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의 토지 강제 수용 결정을 법원이 제동을 걸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 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 지정 무효 소송 결과가 최근 나왔다고 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개발 작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수년째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행정법원 제3행정부가 7일 오후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주와 충남도 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5년 11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원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에 탕정면 갈살리 일대 209를 추가해 변경 승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토지주들은 먼저 충남도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며 토지 강제 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주들은 가처분 인용이 이번 무효 확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이번엔 토지주들의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토지주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기르성진이 남아있으니까 기르성진에서 이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유리한 기회가 우리한테 많이 남았고 네. 먼저부터 수용의 정지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의 입장문에서 재판부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는 판결은 예선저일 뿐 이 사건은 산업유지법을 어겼음이 중대하고 명백해 항소심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단계에서 꼭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